꽃섬, 거미숲 등의 작품에서 독특한 작품 세계를 보여준 송일공 감독의 신작 기세 특별 시사회가 어제 저녁에 있었습니다. 이전의 무거운 분위기와는 달리 조금은 여유 있게 즐길 수 있는 멜로 드라마라고 하는데요. 스타뉴스에서 그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10년 전 헤어진 첫사랑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제주도의 작은 섬 우도로 떠나는 여행. 송일공 감독의 영화 기시입니다. 어제 저녁 8시 서울 신사동의 시어터 2.0에서는 영화 기세 특별 시사회가 열렸습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디지털 상영이라 이 세팅 값을 맞추는 게 좀 쉽지가 않아서 양해해 줄 것 같아요. 재밌게 보십시오. 네, 보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재밌게 봐주세요. 한국과 폴란드를 오가며 꽃섬, 거미숲과 같이 진지하면서도 무게 있는 작품을 만들었던 송일공 감독은 영화 기세를 통해 잔잔한 멜로드라마를 선보입니다. 갑자기 여행을 가기로 결심을 했다. 박수 한번 다시 맞으시고. 영화 상영이 끝나고 시사회장에 참여한 팬들은 감독과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영감미가 참 두드러지.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는 어떤 그 전체적인 관객들은 송일공 감독의 영화 세계 그리고 조금은 생소한 멜로드라마 영화 기세에 대해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상업적 영화들이 많을 텐데도 불구하고 일단 연락이 왔었고요. 제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면들 중에 그 어느 한 면 화면은 되게 웃기는 얘기가 나오고 조금 진지한 얘기가 나오지만 겉으로는 뭐 속으로는 웃긴 얘기를 한다든지 반대가 대부분 어떤 상황에서 주로 발휘가 되는지 그 환경영화제 개막식 때 소개가 됐을 때 반응이 그래도 나쁘지 않아서 오히려 시사를 통해서 이렇게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좀 입소문이 나는 목적이 제일 많고요. 그리고 그게 또 관객들하고 직접 만나서 영화를 처음 보여주는 거가 그들이 어떻게 생각, 영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좀 들어보는 거가 저한테는 굉장히 의미가 있고 좀 깊은 일일 것 같았어요. 스태프들하고 배우들이 이 영화 시사를 보고 나서 너무 기뻐했어요. 그러니까 물론 굉장히 고생한 것도 있지만 우리 스태프들끼리 이렇게 영화를 좋아해주고 정말 그 영화에 대해서 자랑스러워하고 그런 모습들이 너무 좋아서 하여튼 그런 느낌이 되게 좋았어요. 기술은 여러분들이 이 서울이나 도시 살기 굉장히 각박하고 시간도 없고 여행 가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제주도로 여행 가기 쉽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들이 그런 정말 시간을 내서 갑작스럽게 그런 제주도로 가는 짧은 여행 같은 영화였으면 좋겠고요. 디지털이라는 특성은 그 주류 상업 영화는 물론 제작 방식이 굉장히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하지만 작가가 상상하는 어떤 것들을 훨씬 자유롭고 극단적으로 그 상상하는 것들을 표현할 수 있는 매체라고 생각하거든요. 1월 14일 날 달콤한 사랑 이야기 기시 개봉하니까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보러 오세요. 네. 한번 보고 넘기고 마는 일회성 영화들 속에서 나름의 주제의식을 보여주는 송일공 감독. 그의 신작 깃과 함께 첫사랑의 추억으로 떠나보시기 바랍니다. YTN 스타 김유정입니다.